큐 액션. 제보자님, 그러면은 들려주실 이야기가 대충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옛날에 한 고등학교 때부터 살았던 본가 집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네. 되게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그 부분에 제보를 한번 대해서. 해볼까 해서. 네네네. 그래요. 좋아요. 어떻게 뭐 처음 제보하시는 거죠? 네. 좋아요. 뭐 편하게 말씀하셔도 될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뭐 준비되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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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주세요. 큐. 액션. 제가 한 9년,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살게 돼서 집을 이제 구해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이사 간 집에 아직 리모델링도 할 것도 있고, 가구가 아예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 이제 새 집이라는 마음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 집에서 자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이었지만 가구도 없는데 그냥 텅빈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무서워서 그 약간 과도 같은 그런 칼로 쥐고 이렇게 잠을 잤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한 며칠 뒤에 리모델링 같은 걸 이제 막 하고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2층 집인데 2층에서 저랑 동생이 같이 지내고 있는 방이 있고 그 옆에 큰 방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내시고 1층에는 이제 부모님이 사는 그런 집이었는데 처음에 이사를 가고 나서 잘 지내고 있다가 에어팟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음악을 듣고 라디오도 들으면서 이제 잠을 자는 그런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귀에서 비 오는 소리가 엄청 들리는 거예요. 비 오는 소리가 엄청 들려서 비 오나 보다 하고 자려고 하고 있는데 누가 귀를 이렇게 싹 막아주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다 이러고 잠을 자고 있는데 자다가 잠에서 깼어요. 깼는데 이제 비 오는 걸 확인하려고 창문을 열었는데 비가 안 오고 있었더라고요. 이상하다 이러고 며칠 지났다가 제가 이제 옷을 좀덜 입고 자는 그런 게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동생이랑 같이 방을 썼지만 동생은 1층에 부모님이랑 같이 자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문을 잠그고 자는데 어느 날 엄마가 깨우러 올라왔는데 하도 제가 안 일어나서 문은 잠겨져 있어서 엄마가 열쇠로 따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 방바닥에 옷들이 막 널브러져 있었다고 해야 되나? 옷들이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고 엄마가 방좀 치워라 하고 막 깨우는데 제가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딱 일어났는데 침대 커버 밑에 뭐가 딱딱한 물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거기를 딱 제껴봤는데 망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가정집에 쓰는 장도리 같은 되게 길다란 망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엄마랑 저랑 마주보면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엄마 이거 뭘까? 이랬는데 거긴 뭐야 너가 갖다 놓은 거 아니야? 왜 여기다 갖다 놓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망치를 쓸 일이었고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고 있다가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또 며칠 안 됐을 텐데 자고 일어나니까 달력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문을 잠그고 자긴 하는데 되게 말도 안 되는 위치에 바뀌어져 있었거든요. 원래는 이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 오른쪽에 거울이 있고 왼쪽에 침대가 있고 그런데 이제 거울 옆에 달력이 걸려져 있었는데요. 근데 되게 어이없는 위치가 문 있고 위에 벽이 살짝 맨 꼭대기 그냥 모서리에 이렇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 달려 있지? 그러니까 문을 열려면 그 달력이 그 차락차락 차락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된다나 그런 일들이 있어서 너무 이상해서 이게 만약에 뭐 새벽에 뭐 제가 몽둥병이 있다고 생각이 잠깐 들어서 할머니한테 여쭤봤어요. 그런데 새벽에 뭐 망치 소리가 났다면 소리가 크니까 들리지 않았겠냐 하는데 망치 소리는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이상하다 이러고 있는데 또 그런 일들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 일이 있기 전부터는 가위가 눌린다거나 그런 적이 단한 번도 없었는데 그 이사온 집에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가위가 눌렸는데 저희 집 2층이랑 가로등이 좀 창문에 잘 들어왔어요. 벽면에 막좀 컸었는데 암막 커튼 이제 달기 전에 벽을 보고 누워 있으면 가로등 때문에 좀 약간 주황색 불빛이 벽면에 비쳤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 눈이 딱 떠지면서 갑자기 제등 뒤로 뭔가가 이제 사람 형체 같은 그림자가 벽에 딱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뒤에도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근데 그게 가위가 눌려서 이렇게 꼼짝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그림자가 서서히 제 이렇게 스르르 눕는 것 같은 느낌으로 등 뒤로 뭔가 눕는 듯한 느낌이 나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게 뭐지? 이제 가위라는 것도 모를 때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데 갑자기 그 주황색 불빛이 되게 막 현란한 그 클럽 조명처럼 막 이렇게 빨간색이었다가 흰색이었다가 파란색이었다가 이러다가 그 그림자가 아예 제등 뒤에 누웠다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팍 꺼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와 진짜 너무 무섭다 싶어가지고 막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어쩌다가 이게 가위가 풀렸는지 뭐였는지 잠이 들었어요. 그 이후에 또 어떤 가위가 들렸는데 되게 귀접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아저씨 같은 형체가 제 위에 누워가지고 막 그런 이상한 짓을 막 하는데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약간 제 위에 올라타서 뭔가 그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어요. 기분이 너무 짜증나가지고 막 몸부림 치고 있었는데 막그 약간 학학거리는 소리도 나고 막 이상했거든요. 제가 그러고 나서 몸이 건강이 엄청 안 좋았었어요. 원래는 제가 밥을 되게 잘 먹는데 아침에 이제 엄마가 카레를 되게 잘 하시는데 카레 막세 그릇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날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샤워를 하고 있는데 한 30분, 40분이 지나도 안 나오길래 엄마가 막 문을 두들겼는데 제가 그 샤워하다가 쓰러진 거예요. 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기절해 있었대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세네 번 정도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학교도 못 가고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저가 영유실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저랑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엄마가 무슨 아침에 밥세 그릇 먹는 애가 무슨 영양실조냐고. 그래서 링거 맞으면서 학교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갑자기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진짜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또 하루 종일 한 5일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 이후에 약간 목매달아서 죽으려고 했던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인지는 진짜 전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제가 막 우울할 그럴 일도 없었고 근데 이제 저도 궁금해서 인터넷 쳐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공포 이런 거에 관심도 없었고 되게 희한하니까 그냥 가위에 눌렸다 뭐
이런 얘기만 이제 친구들이랑 한적 있지. 그때 당시에 무슨 분신사바 뭐이 정도, 그 약간 미신 이런 거엔 그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잘 몰라서 인터넷에 쳐봤는데, 방 안에서 귀신 같은 그런 거를 보면 그 방에 주인이 되고 싶은 귀신이 뭐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답변을 본적 있어요. 막 이것저것 막다 검색을 해봤어요. 막 이상하니까. 어떤 한 답변을 또 봤는데, 혹시 집에 뭐 증조할머니나 뭐 할머니 사진이 있냐, 그런 거 있으면 떼라, 이런 식으로 답변이 있는 걸 보고 봤는데, 진짜 거실에 저희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이사 오면서 그거를 걸어 놓으셨었거든요. 진짜 이거 때문인가?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거 떼면 안 되냐 했더니, 왜 떼냐요 갑자기? 그래서 그냥 이것 때문에 뭔가 이상한 일이 있는 것 같다 했더니 괜히 혼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떼지는 않았어요. 떼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또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진짜 떼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튼 그런 일이 고등학교 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희한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토요일인가 주말에 제가 이제 1층에서 부모님 방에 이제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똑똑똑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엔 노크를 잘안 하거든요. 누구지? 네, 이랬어요. 네, 들어오세요. 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저희 집에 아무도 없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컴퓨터를 몰래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데, 누가 들어왔나 보다 해서 컴퓨터 바로 끄고 잔소리를 했어요. 할머니가 노크를 하셨나? 아무튼 할아버지가 노크를 하셨나? 이래가지고. 근데 대답이 없어서 전 그냥 자는 척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참이 지나도 뭐 인기척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살짝 이렇게 끼익 열어봤거든요. 근데 그게 정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크를 누가 한 거지 하고 2층으로 올라가 봤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그 옥상으로 혹시나 올라가 봤어요. 할머니가 뭐 텃밭에 뭐 하시려나 해가지고 올라가 봤는데, 옥상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층으로 딱 내려오는데, 현관에 띡띡띡띡 하면서 엄마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 혹시 잠깐 전에 들어왔다 나갔어? 물어봤는데,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들어왔는데, 근데 방금 누가 노크를 했다고 방문을, 그랬는데, 아유 뭔 소리야, 야 지금 장례식 가야 되니까 옷 입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이랬더니 뭐 어머니 지인 친구인가 뭐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때 장례식을 갔던 기억이 있고, 사연은 여기서 끝인데, 제가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해서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예, 일단은 너무 그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아, 네. 네. 일단은, 네. 잘 기억하셔서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네. 우선 우리 제보자님,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 정도면 당직계를 제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아빠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아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모르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진짜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 집이, 이게 제가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살면서 이제 저도 이제 여러 자취를 하나 하면서 이제 집의 기운 같은 거를 되게 잘 느끼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희 본가의 집이 되게 기운이 되게 싸해요. 네, 이참에 네. 아빠랑 친해지길 바래. 사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일단 보니까. 아, 네. 그쵸. 아무튼, 근데 네네. 진짜로 뭔가 이렇게 신청해보고 싶긴 했어요. 아, 네. 아니,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일단은 아, 되게 인천이거든요, 흥미로워요. 본가가. 인천? 네. 친해지길 바래, 아버지, 아버지랑. 네, 이참에, 그래서 네. 가족분들하고 좀 오해 없이, 2023년도잖아요? 네네. 아, 이참에 좀, 네, 친해지는 게 저는 더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제보자님.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좋아요. 제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밤늦게까지 또 네네네.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아, 한번 네. 당직기 제보해서 이렇게 만나는 날이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